사람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정말 적합한 가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사랑받는 여인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때로는 남편에게 아 여보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4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물질도 많고 신앙적인 면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부러워합니다. 이야 좋겠다 좋겠다 저 여자는 무슨 복이 그렇게 많아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을 좋아하고 행복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내면을 살펴보니까 갈등이 참 많았어요. 남편은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서 아내 외에도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집을,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했던 여자는 자식이 없어서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조건이 있지만 자녀가 없어서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 남편과 함께 사는 여자가 계속 말로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하고 공격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심히 격분해서 때로는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할 만큼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위로합니다. 사랑하니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위로하고 물질도 많이 줬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의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위로를 해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풍족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니까 갈등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외형은 그렇게 좋아 보이고 외형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면을 다 살펴보면 다 역기능적이고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겠는가 생각해 볼 때 한나의 가정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나는 고민합니다. 아, 이 힘든 자신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누구 때문에 힘들다, 나는 남편 때문에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분인 나 때문에 힘들고 나는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사람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고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고민하다가 자신에게 자녀가 없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손에 나의 문제가 달려 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약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잘 양육하겠습니다. 평생 그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쓰임받도록 제가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정면으로 문제를
승부하려고 하는 오늘 한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낙심된 일을 만납니다. 우리는 늘 한나처럼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정면 승부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한다고 해서 그 원망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한나는 원망스러운 그 환경을 만나면서, 정말 괴로운 상황을 만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기도함으로 승부하는 정면 승부를 선택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식은 주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그랬거든요. 기업이라는 것은 과제라는 것입니다. 밀린 숙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숙제를 주신 것이다. 참 숙제는 어렵습니다. 숙제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숙제는 참 어렵습니다. 평생에 풀어야 할 숙제이고 또 상급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녀를 만났을 때 늘 축복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급이다. 이 자녀는 상급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잘 자라서 내 인생을 빛내줘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상급이기도 하지만 숙제이기도 합니다. 평생 내가 함께 지고 가서 풀어줘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꾼이고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는 내 인생의 사무엘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무엘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사무엘은 시대 가운데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 사무엘.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했지 그 사무엘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급은 생각하는데 과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는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무엘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당대의 믿음으로 서가는 성도들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아, 내가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사무엘을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한나처럼 내가 내 인생의 과제라 생각하며 우리의 당대를 후대로 3대로 내려가는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라는 도전의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양육했어요. 비록 자신의 몸은 아직 잉태되지 않는, 생명이 잉태되지 않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 이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속하여 기도함으로 자녀를 기다리는, 또 그 자녀를 허락했을 때 기도함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한나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한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사무엘이다. 얘는 하나님이 쓰실 지도자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양육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한계를 돌파하는 영적 무기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일으키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부모가 기도하지만 일시적으로 자녀가 빗나갈 때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병들고 또 교회를 떠나 살아갈 때가 있겠지만 반드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있으면 그 자녀는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기도는 자녀에게 쌓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도 우리 가정을, 내가 이루어야 될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머리에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정에도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 사무엘이 자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무엘로 키워야 할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상급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내 인생이 빛나고 또 우리의 후대를 빛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당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은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노쇠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성전 기둥에서 자신을 의지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정말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한나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1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한나가 속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면요, 말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기도를 크게 하려 해도 너무 괴로우면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한나가 속으로 막 기도하는데 입술은 자꾸 움직이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정말 괴로운 문제로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14절에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술이 취한 줄 알고 영적 제사장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데 술을 끊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분노하는 마음이 한나에게 생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이렇게 괴로운데, 내 인생은 이렇게 꺼져가고 있는데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자신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무기력해 보이는 대제사장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의 종으로 공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15절, 16절 말씀인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15절에도 보면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 주여라고 엘리 제사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네, 얼마나 엘리 제사장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무능해 보이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을 너무너무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자녀를 키워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연결고리로 서 있습니다. 제사장과 사무엘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입니다. 그 연결고리인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어떤 마음으로 돌아보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는 장차 우리의 사무엘이 동일한 모습으로 제사장을 바라보고
동일한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도를 대하고 있느냐는 우리 자녀들이, 자녀인 세대의 사무엘이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하게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녀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요, 참 무능한 제사장이지만 그에게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제사장이요, 딱 영적 권위를 가지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이루어 주신 줄 믿는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 믿음 가운데 너무 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권세를 의지하여 선포할 때 오늘 이 한나는 17절 말씀, 18절 말씀이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는 의미는 제사장님, 내 기도를 같이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저는 믿고 있으니까 제사장도 나와 함께 동일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나는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특징은 뭐냐면은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지 못하면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나는 사무엘을 위하여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딱 붙잡고 엘리 제사장의 기도 부탁한 후에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을 하는 거예요. 오랜 17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라는 것은 자칼, 하나님이 특별한 감정과 느낌으로 그를 바라보는지라 라는 거예요. 똑같이 동침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할 때에 그의 태의 문을 열고 그 가정에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결과로 임신함에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가정에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사무엘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적인 연결고리로 목회자와 손을 잡고 교회와 손을 잡고 성도들과 손을 잡아서 내 인생에 허락된 그 복들을 어떻게 자녀에게 물려주느냐는 사무엘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영적인 연결고리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영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영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응답의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가지세요. 분명한 목표의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열린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분명한 목표로 하나님께 기도로 승부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우리 자녀도 기도로 승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는 기도 못하니까 너 열심히 해.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일을 기도함으로 승부했던 경험이 있어야지 우리 자녀가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나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나는 기도로 자녀를 얻었고 성장할 때도 계속 기도함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신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이 사무엘 아들을 올려드려야 될 상황에 서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아멘. 어린 나이 사무엘을 손에 잡고 수소 세 마리, 당시에 부잣집이 한 마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재물입니까? 수소 세 마리를 드리고 또 밀가루 한 에바는 23kg인데 요즘은 가루로 빻는 일에는 참 쉽지만 옛날에는 다 절구질을 해서 일일이 빻아야 되는데 23kg를 빻았어요. 그래서 소재로 드릴 때 가루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소재로 드리기 위하여 곡식을 다 빻는 일은 정말 정성을 다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한 에바를 딱 드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어린 사무엘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척 봐도 풍성한 예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풍성한 예물을 가지고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사무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풍성한 헌신의 본을 오늘 한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만큼은 인색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몸은 힘껏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만큼은 안 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사무엘은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사무엘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이 똑같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은 내가 믿는 만큼 똑같이 가족들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는 사사시대 후반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가득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 안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곳입니까? 그런 타락한 시대 속에 사무엘을 내어보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돌아볼까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동일하게 이런 사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한 이 시대에 이제는 보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남편, 아내, 부모,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들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두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섰던 경험, 은혜, 그 은혜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면역성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러 오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많은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심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인생에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는 사무엘이 자라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한나는 28절, 한 마지막 절이죠. 읽어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라고 말을 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녀를 맡겨버렸는데 하나님께 그 자녀가 구체적으로 헌신하면서 시대적인 인물로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자녀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드렸더니 그 자신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으로 서가게 될 때 시대적인 인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한마디 하면 권위를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강력한 말씀으로 도전할 때 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어디서 권위가 나오는 것일까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영적 지도자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업에는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사무엘을 양육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가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간구하는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머리에 다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영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자녀를 잘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교회와 자녀를 잘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내 말이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엘리 제사장을 말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형편없는 무기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는 한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자녀가 엘리 밑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은 자라나고 있는 사무엘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풍성한 헌신, 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풍성한 헌신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는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